먹는 게 가장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식비가 많이 드는 거? 경제적인 부분? 아니 쌀을 분명히 사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? 근데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해가 종말이 된 거예요. 10kg가? 10kg가. 아. 그래서 20kg를 샀더니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, 이게 또. 와, 20kg가 일주일? 진짜 장난이 아니죠.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. 그러고 지금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. 남편이 있네. 남편이 계속 안 보였어요, 그죠? 재연 드라마 속의 남자분이 그 후에 없어졌어요. 그분이 아닌 거예요, 남편분이? 재연 속의 남자가 재현 속의 남자가 제 지금 신랑이고. 아, 맞아요. 아, 그럼 그분하고 다섯 아이를 낳은 거예요? 네, 네, 맞고요. 사실 지금 신랑이 특수한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. 지금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거의 집에 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. 네. 그래서 육아를 같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구나. 지금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. 외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요. 220? 많으면 220, 220이고요. 보통은 2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셋 떼고, 예. 무조건 적자지 뭐. 이거는 그냥 적자가 아니라 대적자지, 대적자. 대적자. 와, 이거는 뭐. 매달 70씩 뭐. 적자면은. 아니, 애들 6명을 어떻게 키워, 이 돈으로. 400만 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. 사실 보면 되게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딱 쓸까만 쓰잖아요, 네, 지금. 네, 네. 갑자기 확 터지네. 이게 너무 자리가 좋아. 아니, 이게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와. 큰일 났네. 그래, 바로 와. 그래. 잘 갔다 왔어. 애들 하교하는구나. 미치겠다, 진짜. 가자, 방으로 가자. 손 씻고. 아이고. 이게 수답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, 이거. 그치, 어떻게 할 거야? 애들인데 뭐. 잠옷에 뭐 하면 뭐 금방이지 뭐. 여름에는 또 땀 계속 날 텐데. 어떡해. 상남자네, 상남. 시율! 옷 입어. 아니, 옷 입으라고! 아이고. 저기 이거 다 보고 있다고. 카메라 지켜주는 거야. 아, 근데 또 말 들었어? 다시 2차전이 시작이 됐네요. 얘들아, 잠바 좀 한쪽으로 하면 안 될까? 나와! 싸워, 3호 싸워, 싸움 붙었어 지금. 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엄청나겠네요. 또 전쟁이야? 나나 먹으라고! 어? 나나 먹어! 아이고. 왜 싸워? 싸우지 말고. 맞아. 아이고, 어머니. 진짜, 와. 네? 맞아. 진짜 매일이 전쟁이야. 그치. 너무 힘드시겠다. 밥 안 먹으려고? 많이. 안 돼, 됐어. 저 과자도 사다 놓으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. 저거 다 돈이야, 저거 다 돈이야. 하루 만에 없어지겠다. 정말 저게 돈이지.